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데부터 한번 복수사아서 읽어볼게요. 자. 어, 그러면 16페이지,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16페이지.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이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저번 주에 다 배운 곳이죠? 복습 삼아서 읽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 주리라. 이에 바람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느니라. 그 어떤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 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때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 정, 자제왕, 여래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무엇을 치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길래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아래였느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공중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간을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와, 엄청 간절하다. 그죠? 누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죠.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해 보셨나요? 예, 네,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해 보신 분 없나요? 에, 뭐 아무 말이 없어. <laughs> 그래요. 각화정 자제왕 열액께서 이르셨느니라. 이제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이미 뭐 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드신 분이에요? 어, 열반에 드신 분이에요. 열반에 들었지만 우리 불자의 정성이 지극하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열반에 드신 모습조차도 일부러 보여주신 모습에 불과일 뿐이고, 불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원하면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그 불자의 눈앞에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셨지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타게 부처님을 찾으면 그 불자의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무슨 경, 무슨 품에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법화경 무슨 품? 야 맞아요. 웬일이에요? 진짜로 대답 안 하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맞추셨으니까 기분이 흐뭇해요. 그래서,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어, 언제든 우리 불자들이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불자님들 눈앞에 나타나신다. 이런 열반을 자 따라해보세요. 무주처 열반 네, 어디에 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존재하면서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의 열반을 무주처 열반 각화정 자제왕 열에께서 이르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나의 명호에 나가 누구예요? 예, 각화, 정, 자제왕, 여래 그래하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 저번주에 다 읽은 데죠?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이게 연불이에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면 무슨 연불이에요? 서가모니불 연불이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무슨 연불이에요? 아미타불 연불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났을 때, 그 아주 간절하게 각화정 자제왕 열에 각화정 자제왕 열에 하루 낮 하루 밤을 간절하게 염불했더니 허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염불한 지 며칠 만에 효과를 본 거예요? 하루 하루 만에. 하루 낮 하루 밤, 하루 만에. 그런데 이게 첫째는 간절하게 염불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염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바라문의 딸은 이미 언제부터 닦은 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염불했는데 기도했는데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효과를 느리게 볼 수도 있어요. 효과를 빨리 보는 거는 첫째,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부라고 기도할 때 간절해야 돼요. 간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그만큼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많으면 이번 생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닦아야 할 거, 풀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도 효과를 좀 어떻게 본다? 느리게,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기도했다는 것 자체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공덕이 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죠, 여러분? 효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빨리 와야 안 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생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효과 봐봐요. 그러면 이 지구상 70억 인구들이 다 부처님 믿고 기도하지. 근데 기도를 오래 오래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고, 기도해봤자 영험 없구나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무슨 법을 되새겨야 된다? 인과법을 되새겨야 된다. 인과법.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고 그 무거운, 두꺼운 그 업보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효과가 빠르다, 효과가 느리다. 그런 것에조차도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냥 묵묵히 밥 먹듯이 기도해야 돼.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눈치 없이 저는 빵 먹어요 하면 이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근데 식사를 하루에 몇 번에 먹어요, 여러분? 밥을 세번 다, 세번다채로 먹어요? 오, 저는 두번 먹어요. 네. 아 물론 중간중간 먹는 거 빼고요. 그래서 밥 먹듯이 하루라도 밥안 먹으면 허기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의 숙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천수경을 하는 분이 있을 거고 금강경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법화경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매일매일 틈틈이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렇게 숙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먹듯이 기도해라. 밥 먹듯이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묵묵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소화불량이 생긴다고 해서 밥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소화불량이 생기면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시키더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생겼고 나쁜 일이 생긴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뭐 해야 된다? 내 업이구나. 내 풀어야 할 숙제구나. 내가 갚아야 할 나의 빚이구나. 그렇게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의 맛을 봐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딱 잡혀요. 기도에 무엇을 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기도 맛은 무슨 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싱거운 맛일까요? 맛봐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과자가 맛동산 맛을 봐야 되니까 제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기도에 맛을 보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문에 따른 전생부터 닦은 게 많기 때문에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났을 때 바로 그냥 그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부른 연부을한 공덕이 그냥 하루 낮 하루 밤만에 뿅 하고 그 기도 영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업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제소원이뭐 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죠. 연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거야. 알겠죠? 호련이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이게 우리 인간 세계 바닥에 써요? 저 다른 세계 바닥에 써요? 다른 세계의 바다죠. 저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바닷물이 펄펄 끓는데요. 전문 용어로 온천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나오는 온천이 최고의 온천이래요. 해수욕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의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지옥에 있는 저승에 있는 지옥에 있는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에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순간 끝난 게 아니라 또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잡아먹히고 또 생기고 또 잡아먹히고 또 생기고 언제까지 그렇죠. 그 지옥에서 업이 다할 때까지 반복해서 몸이 생겨서 죽고, 몸이 생겨서 죽고, 몸이 생겨서 죽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 떨어진 그 중생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불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지옥이 무너진대요.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염불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 업의 업보에 휩싸여 가지고 염불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 고통 속에 온 몸이 막 찢겨 나가면서 그 고통에 휘말리면서 염불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낮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꿨을 때 꿈에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안하잖아요 꿈에서는 그냥 잠재의식에 푹 빠져가지고 꿈에서는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 막 이렇게 막 끌려 다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해봤나요? 꿈에서 귀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귀신에서 쫓, 귀, 쫓기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를 하는 순간 눈에 딱뜬적 있나요? 있죠? 있죠? 아참 가깝네요. <laughs>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귀신 꿈을 꿨을 때 염불하는 순간 그 귀신이 귀신 꾸는 꿈에 딱 깨지고 눈이 딱 떠지듯이 지옥에서도 고통 당하는 그 순간에 나무함이 탑을 염불하는 순간 뭐가 무너진다? 지옥이 무너지는데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실제로는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 딱 지옥 떨어졌을 때 나무 아미탑을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연불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아, 우리 이제 지장경 간이 안 해도 되겠다. 다 아시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 속에서도 염불이 안 되는데 지옥 떨어졌는데 지옥의 고통 속에서 염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서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염불하면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염불 하시던 분은 누구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지장보살 염불 하신 분들은 누구 부르면서? 시장보살 연구를 하면서 온만이 반매움이나 광명 진원 평생 기도하던 분들은 무엇을 외우면서 온만이 반매움 하면서 그렇게 딱 내가 하던 그 기도를 딱 챙기면서 숨이 끊어진다면 다음 생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적어도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하셔라, 뭐 염불하셔라. 염불은 무엇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음.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야차, 야차는 이제 야차하고 나찰이 있어요. 야차, 나찰. 사람 잡아먹는 요괴 귀신들을 뜻해요. 야차, 나찰.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흔히 남자 귀신은 야차라고 많이 부르고 여자 악귀는 나찰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경전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야차도 남자 야차, 여자 야차가 따로 있고요. 나찰도 남자 나찰, 여자 나찰이 따로 있대요. 이제 너무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야차나 나찰들은 사람 잡아먹는 흉악한 악귀를 뜻해요. 그런데 이런 독한 귀신들이 우리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스스로 반성해서 마음을 깨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야차나 나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해서 불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도 나타나요. 그 불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야차를 청룡팔부 중에 야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룡팔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차도 야차와 나찰도 착한 야차와 착한 나찰이 있고 나쁜 야차와 나쁜 나찰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 불보살님이 말안 듣는 아주 못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으로 세상에 놔두신대요 왜냐하면 좋은 모습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못된 흉악한 중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저도 얼굴이 순딩순딩하니까 제가 말하면 잘안 들어요 부리부리 무섭게 생겨야. 어, 저스니 딱 봐도 승질 드럽게 생겼다. 야. 어, 말잘들어야 되겠다는데, 우리는 얼굴이 순진순진해서 말해도 아유, 너는 떠들어라, 야. 그렇게. 뭐. <laughs> 근데 그 심각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불보살님이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을 따라 해보세요. 금강 야차. 네, 예, 힘이 아주 센 금강야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전을 보다 보면 나와요. 또 본의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 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요. 입 밖으로 삐쳐 나온 이빨은 날카롭기가 칼날이나 갈고리 같았느니라. 이들은 죄인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 몰아주거나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대 얽어 묶어 놓는 등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요 짧지만 요 끔찍한 요 내용을 탱화 그림, 탱화로 그린 게 그게 바로 지옥도예요. 무슨 도? 지옥도. 근데 불교 지옥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지옥의 그림이 펼쳐진 그 그림 꼭대기에 불보살님을 이렇게 항상 그려놔요. 불보살님이 지옥에 빠진 중생을 뭐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신다. 그 그러니까 불교 지옥도는 지옥만 그려져 있으면 불교 지옥도가 아니에요. 그 지옥도 펼쳐진 지옥세상 꼭대기에 누구를 반드시 그려놓는다? 어, 불보살님을 딱 그려놓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신다. 이게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럼 이런 무서운 지옥도를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생들이 보고 좀뭐해라 정신 차려라, 무서움을 알아라. 너희들 그렇게 막 살면 죽어서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 중생들이 믿어야 합니다요. 우리 중생들이 잘안 믿잖아요. 아, 지옥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참 말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지옥을 믿는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저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 무엇을 무서워해야 된다? 지옥을 무서워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거사가 있었대요 오랫동안 이제 참선을 했던 거사인데 자기가 깨쳤다 하고 다녔대요 내가 깨쳤다 내가 깨쳤다 하면서 나는 천국도 지옥도 이 마음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말은 맞죠 나는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깨달은 자는 지옥의 불길도 저절로 꺼진다. 내 앞에 깨달은 자, 내 앞에는 지옥도 없다. 이랬던 거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국수 먹고 공양하시다가 그 거사님이 국수가 얹혀 가지고 막위위 위경련 일어나서 막체 가지고 급체를 해서 너무 막 얼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막 토를 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러니까 국수를 급하게 먹었나 봐요. 떼굴떼굴 굴고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래서 막손 따고 팔 다리 주물르고 손 따고 발 따고 소화제 먹고 어구구구 하면서그 절방 방 뒷방 이렇게 좀 누워 있었대요. 그때 스님이 이거 이거 소화제 삼아서 먹으라고 녹차. 녹차를 따뜻하게 이렇게, 녹차가 또 소화제거든요. 녹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녹차를 이렇게 한잔 이렇게 뽑아서 그 거사한테 갖다 주면서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옥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니, 한번 채했는데 죽을 듯이 떼글떼글 구르더군요. 뭔 년인지 알겠어요? 몸안 아프고, 정신이 생생할 때에는 말로는 무슨 말이든 다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정신이 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다 날라가요. 그래서 옛날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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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고 하늘 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은 것처럼 말하면서 작은 티끌 하나가 눈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실제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옆에서 모셔보면 말과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에 꽉 차가지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이 다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난 지옥 같은 거 무섭지 않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급체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배를 잡고 구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무섭게 여겨라? 지옥을 무섭게 여겨라.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으로 여기 딱가로 열고 무슨 역? 연불 역, 연불의 힘, 밑줄자, 별표, 뿅뿅뿅, 중요한 거예요. 무엇의 힘? 연불의 힘. 연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연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야, 연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모해라, 뭐 염불해라. 무엇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분명히 염불의 힘은 가피력이 있어요. 딸부사 있어. 가피력, 가피의 힘, 가피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 보면 가피력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빈칸에다. 가지력이라고 불러요. 가지력, 가지. 더할까, 지닐지. 그래서 여러분, 가피라는 말이랑 가지라는 말이랑 같아요. 알겠죠? 예, 가피, 가지 다 같은 뜻이고, 경전에 보면 가지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지, 가피의 힘. 근데 무엇을 해야 가피받을 수 있다? 연불. 그래서 여사 말하는 연불은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를 그냥 다 제가 통칭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염불을 하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온마니반매음을 하든 능엄신주를 하든 그 불보살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불보살림의 에너지와 하나로 딱 통하게 되는 그 가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맛을 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제가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피의 맛, 기도의 맛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음,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무독 귀왕. 무독 귀왕. 귀왕, 이제 귀신들의 왕. 여말만는 귀신의 귀자는, 어,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의 왕, 귀왕. 근데 귀신들의 왕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우리 지구에 인구가 많고 나라가 많으니까, 나라마다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듯이 저승도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관할하는 지역구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나와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을 무슨 왕이라고 부른다? 귀왕이라고 해요. 수많은 귀왕들이 있다. 그래서 무독, 없을무, 독도 여사 말하는 독은 우리 번뇌의 독을 뜻해요. 번뇌의 독. 그래서 번뇌의 독 하면 딱 생각나는 두 글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삼독.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그래서 무독이라는 말은 옛날 큰 스님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중생들의 독을 없애 주시는 분이란 뜻이래요. 중생들의 무엇을 없애 주는 분? 중생들의 독을 없애주는 분,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없애주는 귀왕. 이게 무슨 귀왕? 무독 귀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장삼존이라고 있어요. 무슨 삼존? 지장삼존. 그래서 지장삼존 옆에 좌우에 좌우에 이제 어느 동자승 같은 분이 한분서 있고. 판관포청천에 나올 법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어그 관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자승처럼 생긴 분이 무슨 존자? 도명존자. 네, 도명존자. 아시겠죠? 도명존자. 그그 그 옆에 판관포청천 같은 옷 입고 있는 점자한테 생긴 관리는 바로 누구실까요? 그렇죠. 무덕귀왕.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지장삼존, 네, 지장보살 옆에 계시는 두 분을까지 합쳐서 지장삼존이라고 불러요. 세 분의 높으신 분,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무슨 보살? 지장보살. 또 옆에 동자승처럼 생긴 분이 무슨 존자? 도명존자. 그 옆에 판관포청청 같은 옷 입고 서 계신 분이 무슨 귀왕? 무독귀왕. 이때 이 무덕귀양과 인연을 맺어서 지장삼존의 한 분이 되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도명존자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이 도명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염라대왕이 부르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염라대왕 따라가지고 도명 스님딱 가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더니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명부를 보더니 아이고 스님 잘못 오셨습니다 이러더래요 잘못 오셨습니다 사람을 헷갈려서 잘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명 스님이 깜짝 놀래서 아이고 그 사람 그 심장 떨어지게 간 떨어지게 왜 저승에 왔다 갔다 실수하시냐고 그러면 염라대왕이 이왕 저승 왔으니까. 저승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청을 올렸대, 염라대왕한테. 그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아이고, 잘못 모신 거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저승 구경, 지옥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잘못 데려온 거 우리 이걸로 퉁칩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저승 구경, 지옥 구경을 시켜줬는데 너무너무 끔찍하더래요. 그래서 도명스님이, 어, 나더 이상 못 보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막목 자르고 팔 자르고 내장 자르고. 새로 된짐승들이 잡아먹고 쪼아먹고 혀를 길게 내 뽑아가지고 혀 위에서 막밭 밭니라고 소가 쟁기질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또 태어나서 또 고통 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공포 영화도 이런 공포 영화가 없어요. 아이고 나못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어느 지팡이를 짓고 있는, 주장자를 짓고 있는 어느 스님께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막 어루만져주고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에 도명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저 거룩하신 스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 도명 스님, 저분이 바로 누구십니다? 그렇죠여서도 눈치 없이 문수보살? 이어 버리면 이제 또. 저희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 그거 지장보살은 특징이 모든 보살님들은 머리에 화려한 모자를 쓰고 몸에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있는데 어느 보살님만 빡빡 깎은 머리로 출연하세요? 지장보살. 스님의 모습으로 낳으시잖아요. 저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도명 스님이, 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을 칭견하더니 영광입니다, 지장보살님. 하고 그 환한 광명의 지장보살님 발 아래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렸대요. 그리고 지옥 구경을 하고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지장보살님을 뵙고 다시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깨어난 뒤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저승에서 보고 왔던 지옥과 지장보살님 실제로 봤던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세법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지옥과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전파해서 그와 같은 인연으로 지장보살 옆자리에 누구를 모시게 되었다? 도명스님, 도명존자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장삼조. 그렇죠. 가운데 계신 분이 무슨 보살? 지장보살 어린 동자승이 누구? 어, 젊어보이는 스님 동자승처럼 생긴 젊어보이는 스님 도명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판관포청청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무독규야 이제 외우셨죠? 그럼 또 하나 관세음보살님도 옆에 어린 동자승이 있고 또그 옆에 어, 또 판관포청청 같은 옷을 입은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 옆에 있는 어린 동자승은 무슨 동자일까요? 그렇죠. 따라서 선제동자. 그러니까 선제동자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에요, 스님. 책에서 봤는데 남순동자라고 나와요. 이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선제동자랑 남순동자랑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여기서 또 눈치없이 다른 분? 이러면 이제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 선지 식을 만나서 법을 배울 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선지 순례를 다녀요. 그래서 남쪽으로 순례했다 해가지고 무슨 동자? 남순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쓰니 한자가 달라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 책 보면 남순동자 알겠죠? 이제 내려오면서 한자가 다르게 표기될 수는 있지만, 이제 책마다 좀 다르지만, 또 이제 경, 이제 그 옛날 책들을 보면 남쪽으로 이제 순례를 갔다 해서 남순동자. 그 남순동자가 무슨 동자다? 선제동자예요. 그러면 그또 반대쪽에 서 계시고 계시는 판관 폭청청 같은 옷 입고 계시는 그분은 그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저 동의 용왕이래요. 용왕. 그래서, 어,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르는 곳이 바다 한 가운데 보타낙가섬이래요. 따라서 보타낙가섬, 보타낙가섬 그래서 보타낙가산이라고도 부르고 보타낙가산 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 보타낙가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용왕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니는 불자들을 보호하고 그 용왕들, 그 용왕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이제 모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제자로서 활동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또몇달 후에 질문하면 또 대답 못 하실 거죠? 음, 그냥 웃지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지장 3조. 예. 지장보살님, 옆에 계시는 젊은 동자승 같이 생긴 젊은 스님은 무슨 존자? 도명존자. 어느 시대 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또뭐 어떤 책은 수나라 시대 때 뭔데? 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헷갈릴 수는 있나 봐요. 근데 중국 당나라 시대 때그렇게 지옥 구경하고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오신 스님이 바로 도명 스님. 그래서 도명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시는 그. 관리복을 입고 계신 아저씨가 바로 누구? 무독교왕. 무독교왕의 지장보살하고 인연을 맺고 옆에 서 계시게 된그 사연이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요 지장경,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덤으로 이왕 공부한 김에 관세음보살님 옆에 서 있는 동자승은 무슨 존재? 그렇죠 선제동자 다른 말로 남순동자라고도 부르고요. 또그 반대쪽에 서 계시는 아저씨는 누구? 용왕. 그래서 동해 용왕 혹은 뭐 남해 용왕 하여튼 용왕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